미리 사전 정리.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제이파이고요. 네, 게임 개발 감자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VR 1인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VR 게임을 직접 해봤습니다. 근데 상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다음번에도 VR 콘텐츠 뭐 재밌는 게 있으면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또 어떤 걸 또 준비해오셨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방송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상현님과 오즈님께서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국한이라는 유명한 인디 개발자인데요. 저번에 나왔던 한대우님은 아이돌 개발자라면 이번 개발자는 회장님 개발자입니다. 아 진짜 성공한 1인 개발자의 표본이죠.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만드신 게임들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뭐 개발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좀 인간극장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게 되는가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도 이제 저번 주와 같은 걸로 이제 1인 개발이신데 저번 주에는 VR 1인 개발이셨다면 이번 주에는 2D 1인 개발자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 개발자님 모셨으니까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1인 개발 안 하고 있는데 1인 개발을 했던 네, 지국한입니다. 하셨던 네. 지국한님.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국한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다가 1인 개발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요? 네. 원래는 학교에서는 전공이 제품 디자인이었어가지고 제품 디자인, 공업 디자인이었어서 뭐 졸업 작품으로 이제 뭐 책상 의자 뭐 이런 거 원래 만들고 있었는데 네. 네이버를 들어갔었거든요. 네이버요? 학교 끝나고 네이버 들어갔었는데 갓 네이버. 네. 그때 들어갔다가 이제 게임이랑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다가 그때쯤 이제 아이폰이 막 나와가지고 네. 아이폰이 나와서 막 팔라독이라는 게임 국내 엄청나게 흥행을 했었는데 팔라독. 네. 네. 뭐 모르시죠? 네. 세대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이제 그거 보고. 아 나와서 빨리 게임 만들어야겠다. 저분들 너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부러움에 퇴사해서 이제 창업을 했다가 몇 번 말아먹고. 네. 그게 이제 회사에서 말아먹으셨으니까 이제 회사가 잘못해가지고. 아, 네. 나는 잘하는데 아니, 아니, 회사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잘 되신 케이스죠. 아 그런 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핵심이네. 네. 원래는 이제 혼자 만들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네. 창업을 이제 몇 번 했다가 유니티를 들어가게 됐어요. 아 유니티에 입사를 하셨어요? 네, 오, 제가 이분들 보다 유니티에 먼저 다녔었어요. 아, 선배님이시구나. 네. 다 저의 후임들입니다. 네. 그래서 유니티 고인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네. 어쨌든 거기 있다가 나와서 1인 개발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나오셔가지고 네. 개발을 따로 하신 거군요. 네. 와, 자, 그러면은 예, 지국화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만드신 게임도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국화님이 만드신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인 개발자로 좀 제대로 만든 게임은 네. 이제 웨딩런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뭐 사실 이거 전에도 몇 개 만들긴 했었는데 네. 아마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 이 게임이 처음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게임 뭐냐면은 제가 결혼할 때 청첩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와. 이제 모바일 청첩장이 그때 막 유행을 했었어가지고 한창 예, 네, 그래서 그때 막 카톡으로 막 이렇게 주고 막 이러던 시즌이 있었는데 그쵸. 그때 뭔가 카톡으로 주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게임 만드는 사람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청첩장을 게임으로 와. 만들어가지고 대박. 이제 구글 플레이랑 앱스토어에다가 런칭을 했습니다. 예. 네. 아니 저기 그 청첩장을 예, 네, 그래서 저걸 하다가 보면은 저 하트를 조금씩 모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결혼을 10월 11일에 해서 네네네. 하트를 1011개를 모으면은 네. 축의금 깎아주고 엔딩 아, 네,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그것도 거 없어요. 축의금 버튼이 있었어요. 아 여기 이게 죽으면 축의금 내기 버튼이 있어요. 죽으면 광고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거 너무 괜찮다. 네, 축의금을 굉장히 쏠쏠하게 모았습니다. 와. 네. 저도 나중에 결혼할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좀 단가는 제가 그때. 네. BJ 지금, 할인으로 지금 축의금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격까지 누가 영상을 찍었지 이렇게? 네, 축의금 내는 그게 있습니다. 아니 되게 창의성이 넘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네. 같이 결혼하시는 신부님이 되게 부러울 아, 것 같아요. 네. 네. 남편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네, 이렇게 해서 웨딩런이라는 이제 게임을 영상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플레이를 또 같이 해볼 건데요. 미사일 RPG라는 게임 먼저 네.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혼자 만든 거 아니고 너무 귀여워. 네. 이거는 이런 리액션 귀여운가 보네. 이 그린 친구가 따로 있어. 디자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요즘 제가 판교에 사무실을 구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요
옆방에 있던 친구가 이제 쫓겨나게 생겼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사무실이 없다고 하길래 잠깐 우리 방으로 들어와라. 제 방에 잠깐 들어오라고 했다가 빌려주셨고. 또 같이 있기가 심심해가지고 그냥 하나 만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친구는 이제 그림만 엄청 잘 그리는 친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프로그래밍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둘이 같이 분업을 해가지고 최근에 출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100만 다운로드가 했고요. 100만 다운로드. 회장님 맞다. 역시 회장님. 회장님 맞다. 네, 100만 다운로드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 굉장히 많고. 오해가 네. 있는데 100만 다운로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회사에서 개발한 게임도 100만 다운로드 그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잘 된 것 같아요. 뭐 슈팅 게임인가요, 이게? 이거는 클리커 게임인데 예전에 뭐 거지 키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지 키우기 해보셨어요? 알아요. 네, 해봤죠, 네. 해봤죠. 그런 류 비슷한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키우는 건 미사일, 미사일. 아. 미사일을 되게 종류별로 모집해가지고 아. 바주카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계속 몬스터들이 다양하게 나와. 그리고 우리 편 유닛도 나중에 엄청 추가되고.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바일 화면으로 돌려줘, PC 화면을. 예. 네네네. 이렇게 돌려줬고요. 화면을 터치해서 몬스터를 소환하는 포탈을 제거해라. 이게 막 누르면 미사일이 나가는. 아, 거. 이렇게, 오. 미네랄을 이용해서. 너무 약해서. 예. 바주카를 강화하라. 오. 업그레이드. 그래서 저 지금 입 벌리고 있는 괴물이 계속 몬스터를 만들어내가지고. 네. 얘를 빨리 죽여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 버튼 잘못 누르면 저런 게 나오긴 하죠. 아, 그래요? 아마 공격력이 좀 약해서 네. 공격력을 많이 올린 다음에 하시는 게 아마 아, 네 공격력을 어떻게 가요? 아까 그 요거를 눌러가지고 네네네 여기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 계속 눌러주세요. 오 네네네네네 네. 오 이제 하시면은 오 네네 빨리 죽일 것 같긴 해. 오 여기 이제 10탄에서 네. 보스가 나오는데 어 네네 이게 보스예요? 네, 이게 보스예요? 어머머머 보스는 좀 육중해가지고 네 그래도 공격력이 세져가지고 금방 죽네요. 네 와 근데 이제 뭐 계속 바뀌고 업적 달성했죠. 네. 그런 식으로 돼서 조금 근데 이게 장르 특성상 게임을 좀 오래야 손맛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약간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게임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이제 요거를 쓰면은 오~ 파이님이 오! 안 건드려도 네,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여기서 더 건드리면 더 빨리 나오나? 예, 더 빨리 나오긴 하는데 뭐 안 누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때는 이제 모은 돈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찍어주면은 제가 거지 키우기랑 막 이런 거를 많이 해봐가지고 아 진짜? 네, 아, 많이 해보셨지? 네 많이 해봐가지고 이거는 근데 완전 다른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하는 방법, 플레이는 비슷한데 이런 그림체나 네. 막 이렇게 하는 나오는 몬스터들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훨씬 더 약간 좀 역동적인 것 같은 느낌? 여기서도 누가 벌써 다운받아서 해주신다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점도 5개 정도 하셨는데 뭐 이 정도만 해보셔도 제 생각에 네, 왜냐면 이 정도 해야지 더 궁금해서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너무 여기서 다 보여주면은 맞아. 다운을 안 받기 때문에 천재인데? 여러분 진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원래 이런 거 즐겨 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노동 노동 네, 뭐 현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노동하시는 거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또 다음 굉장히 많아요 게임이 그리고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게임이 나올 건데요 카툰 999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고 저도 옛날에 했었어요. 아 진짜? 네. 이거 예전에 네, 진짜 했었어요. 네. 진짜? 이럴 수가.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카툰 오즈는 아니에요. 아 이거 정말 티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마블 패러디입니다. 와 너무 빨리 넘어 내가 만든 건 내가 보기엔 굉장히 민망하긴 한데 아 진짜 센스가 쩌렁. 아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인정. 이건 뭐 개발자 진짜 뭐라고 나왔나? 게임 개발자 댓글 개발자들 진짜 아, 점점점이 많은 래퍼 온 것 같아. 점점점이 여기 수염 얘기하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건 나도 되게 재밌게 했어요. 아 진짜? 맞아 맞아 이것도 제 아내가 유일하게 재밌게 한 게임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만든 거 중에서는 이것도 한번 그러면 플레이 해봐도 될까요? 카툰 999는 어떻게 만드시게 됐었어요? 웹툰 뭐 작가님들하고 약간 이게 원래 제가 유니티 다닐 때죠. 원사운드라는 작가분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어차피 유니티 직원들이긴 한데 제가 그때는 요분들처럼 유니티 홍보하는 일을 했어야 돼서 그때 만화를 그려서 홍보를 좀 하자.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만화가 분위기시거든요. 그분이 유니티 만화를 그려달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그게 인연이 돼서 요 사람을 주인공으로 게임을 만들면은 요 사람 인기에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웹툰 작가님이 만드신 줄 알았어요. 아~ 처음에는 아 웹툰 작가님이 좀 처음에 이렇게 만화도 잘 그리시고 하니까 게임으로 내셨나 보다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그분을 네. 모티브를 삼아서 하신 거였구나. 아 그죠. 근데 이제 그 원사운드랑 만화가분은 게임 내 그림을 직접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 그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은 다 그분이 이제 원사운드님 그려주시고 저런 약간 도트 캐릭터 같은 것들은 제가 직접 다 만든 걸로
자, 그럼 일단 게임 플레이 한번 파이널 해보시죠. 뛰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거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 하다 보면은.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래서 삭제를. 구매를 엄청나게 하다가 이제 안 했거든요. 빨리 저를. 네. 엔딩까지 봐주셨으면은. 아, 그래. 그러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 농담입니다. 이게 처음에 딱 시작하면 이렇게 만화가 나와요. 스토리가 네. 있는 것처럼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에. 플레이할 때도. 스토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만화가가 산에서 만화만 계속 그리다가 네. 50년 만에 내려왔는데 이 사람 만화를 10원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10원짜리 만화로 돈을 모아서 뭐 전 세계를 정복한다는 뭐 말도 안 되는 병맛 같은 스토리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그 50년 동안 만화를 네, 그리신 분이죠? 네. 원고료가 지금은 10원이니까 레벨업 버튼을 올려서 원고료를 올린다. 설명 정말 많이 페이지는 원래 처음에는 뭐 이렇게 튜토리얼식으로 설명을 네.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와 만화 이름 결정 네. 넌 이미 빠져있다 너희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게임 런칭은 해외도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영어 네. 버전도 있어요. 해외 돼 있어요? 네. 어, 이거는 진짜 저 한창 할 때도 이거 되게 인기 많았어요. 네. 이건 몇만 다운 정도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다 합치면 100만이 넘었긴 합니다. 네. 아. 만들어 100만. 더 넘었어. 아, 요거 두 개만 100만이고 나머지는 약간 예. 근데 요런 게임이 진짜 막 어디 지하철 다닐 때나 뭐 버스 타고 다닐 때나 차 타고 다닐 때나 심심하잖아요. 네. 이거는 근데 진짜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이렇게 막 약간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 이래 가지고 좀 사람들이 중독성 있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게임은 유니티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셔 가지고 더 네. 재밌게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음 또 게임을 와, 게임 보러 정말, 갈 건데 정말 많이 만들었구나. 네. 많이 만들었어. 본인이 만들어서 회장이니까 정말 많이 만들었네요. 자, 이번에 알아볼 게임은요. 던전을 찾아서라는 게임입니다. 아, 네. 제가 던전999라는 게임을 원래 만들었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웨딩런 이후에 만들었던 게 던전999라고 이제 RPG 비슷한 그런 게임인데 네. 그거의 후속작이에요. 그래서 혼자 만든 걸로는 가장 최근에 만든 게임인데 어, 네. 되게 이것도 아기자기해요. 이거는 제가 이런 작은 캐릭터들 좋아해가지고 이건 직접 그렸었죠? 네, 이건 리소스는 다 만들었는데 그림이 좀 있으면 나와요, 이제. 어머,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가르치던 학생이 있었는데 학생이 그려주었어요. 이거요? 네, 합류해가지고 그 그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쁜 그림을 제가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학생이 되게 능력이 엄청 좋은 친구였어가지고 아까 그 미사일하고는 다른 친구? 네, 그죠. 다른 친구죠. 저는 평상시에 되게 큰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큰 거. 큰 거? 큰, 네, 큰 캐릭터. 캐릭터 네. 아, 진짜? 캐릭터, 네. 죄송해요. 주어가 생략이 되거든요. 아, 큰 거. 캐릭터. 네. 큰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크고 막 무슨 소리인가? 막 이렇게 막 네. 때려 부시고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오, 와, 되게 게임 귀여운 거 좋아하실 막.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던전을 찾아서 게임 화면을 돌려주세요. 네.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스토리 모드로 갈 거예요? 아니면 네, 스토리 모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기억을 잃은 주인공 잭과 다양한 동료들의 트리플 나인 대륙 탐험. 이게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컨셉이라서 네. 이 여자 캐릭터랑 이 남자 캐릭터가 전작에 나와요. 전작에 나오는데 이제 네. 얘네들이 이제 그 뒷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던전 999가 전작이신 네, 거죠? 맞아, 맞아, 네, 거기에 맞아. 출연하는 네, 캐릭터들이 이제 그 뒷이야기로 이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로딩이 이제 어느 날부터였을까? 오그라든 오프닝 기억이 누르고 계시면 빨리 넘어가긴 그래요? 아, 네. 넘어가게 해줄까요? 어차피 이거는 네. 시작 게임을 시작하시면 다 보실 거기 때문에 정신 차려요, 잭. 자 이제 연기해 주셔야 돼요. 어서 일어나라고요. 어서 일어나시라고요. 어차피 기억도 못할 테니. 그러니까. 뭐죠? 나왔어. 잭 나왔어. 잭 나왔어. 빨리 잭. 뭐야 잭? 이게 뭐야? 빨리 잭. 아니, 아니, 이것은 로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진짜 재미없다. 아니 제가 영혼이 너무 없다. 근데 이런 거. 제 티오를 위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하는 건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저기 뭐야 우즈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우즈?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즈님 기대. 재밌다. 우즈님 기대한 거잖아. 우즈님 기대 받았어. 와. 이 개발자의 게임은 항상 이따위니까요. 자학게임이구나. 스스로 예, 자학게임이네요. 어머머머머머. 아 이렇게 움직이면 네. 아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저 위에 있는 그거를 자수장을 네. 어 네네 챙겼다. 아니, 항아리를 지금... 더블클릭하면 깨집니다. 네. 저 항아리도 다 네. 직접 그린 거예요? 아니 항아리는 이제 그 쭈꾸루 아까 말씀하셔서 쭈꾸루를
쭈꾸루용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에셋이 있어요. 그래픽 네. 리소스들이 있는데 이게 유니티에 있는 에셋스토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 에셋스토어. 거기서 구매를 이거 알고 일부러 물어보신 것 같긴 한데 유니티에는 이제 그래픽 리소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그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네. 어이구, 근데 좀. 이게 보니까 네. 제목을 대충 만드시네요. 공통점이 네. 네. 사실 2D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툴이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국내에서 많이 쓰는 거 이제 네. 코코스라는 툴이 있고 네. 유니티가 있는데 뭐 얼리얼도 가능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유니티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이유가 우리 유니티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왜냐면은 유니티로 개발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이렇게 막 동시에 빌드하는 게 되게 편하기도 하고 충분히 이런 완전 2D 게임도 유니티로 개발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이닝 최초 500개? 500개? 500개면은 자 아저씨 이제 리액션 와, 제가 별 그게 전통이야 제가 별 풍선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게스트가 전통이야 빨리 전통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웬만하면 제가 게스트 했어 한국도 했어. 와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우시다. 감사합니다. 아 네 더 주시면 더 해보겠습니다. 야 더 주세요. 던전 999라서 999개 뭐 이런 것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이걸 6억까지? 제가 너무 장사 속을. 그러면 이거 제작하실 때 혹시 엄청 힘드셨다던가 예. 아니면은 뭐 이때 999와 진짜 이런 건가? 와 말이네. 야 근데 사실은 어떻게? DJ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근데 네, 진짜 유도가 장난이 아니야. 저도 이 정도는 못하거든요. 와 빨리 뭐 리액션 요게 비둘기 리액션 있어요. 아니 999억 하면 한 거 있잖아요. 비둘기 리액션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나요 요즘? 감사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하죠. 저희 다 같이 요거 제가 회식비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회식비 999 감사합니다. 아 비둘기 먹자 999. 아 감사합니다. 와 짱이다 근데. 정말 흑역사 하나 제대로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공방에서 이렇게 막 게스트님이랑 막 개발자님들 나오셔가지고 이거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사주시는 만큼 게임에도 열심히 써주시면. 야 정말 저도 한결 같다. 저도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한결 같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좀 힘드셨던 거 만들면서 또 힘드셨던 거나 이게 예. 사실은 제가 에피소드 1인 개발 하긴 하는데 네. 주변에서 1인 개발 하려고 하면 좀 말려요. 왜냐면 이거 만들면서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네. 왜냐면은 이때 혼자 만들려고 사무실도 없었고 집에서 계속 만들다가 다른 사무실 잠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되게 감사한 분이 공짜로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분께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거기에 있다가 또 몇 개월 뒤에 다른 데로 옮기고 몇 개월 뒤에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요걸 몇 번 반복하니까 사람이 되게 뭐라고 해야 유목민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그것도 지치죠. 그래, 지치고, 어느 한 곳에 이게 딱 정착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고생해보고 그리고 사실은 게임을 만들 때 좀 뭐 한 6개월 정도면 괜찮은데 1년이 넘어가니까 사람이 굉장히 멘탈이 파괴가 많이 돼서 이게 제작 기간이 1년이 1년이 넘은 조금 넘었어요. 네,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근데 어떤 멘탈이 나가요? 환자 개발하면? 뭐 그런 게 저 내가 진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도 되는 건가? 지금 막 어떻게 인생 리셋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멘탈이 많이 갈린다든지. 그러면은 지금 방금 던전을 찾아서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요 전작 던전 999 한번 정말 네, 영상을 또 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상만 보고 갑시다. 아 여기 플레이 안 하고요. 그거 예. 이제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두 명의 캐릭터만 나오는. 아까 던전을 찾아서는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데 요거는 요 둘밖에 안 나오고 있는. 거의 최초로 만든 웨딩런 이후로 처음으로 만든 게임 같아요. 사실 다운로드는 얘가 훨씬 많긴 해. 이거는 몇 권 정도 돼요? 얘도 100만 잠깐만 100만 나온 100만이야 또 질문 주신 게 이런 게임 수익 모델을 어떻게 기획하나요? 라고 수익 모델은 저기 한마디로 돈을 어떻게 버냐? 이런 거요? 다른 게임들을 많이 참고를 하죠. 그거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만드는 것들을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밌는 게임을 위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재밌는 거에서 좀 더 재밌게 하려면은 요거 정도 드리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좀 접근을 하긴 합니다. 네,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개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는 이제 게임을 알아봤고 이제는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이나 이런 거 유니티만의 기술들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유니티가 3D 엔진이긴 하거든요. 유니티를 보면은 좀 2D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실제로 보면은 게임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저런 거 다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SS스토어라는 게 있거든요. 유니티에 보면은 네. 이런 캐릭터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티 스토어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그래머 분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림을 못 그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 가셔가지고서는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아, 내가 평소에 되게 게임 아이디어가 대폭발을 하는데 아, 그림을 못 그린다. 내가 막 잭스손이다. 뭐 그런 분들 있으면은 이런 데 괜찮은 리소스가 있어가지고 네. 뭐 받아서 게임을 만들거나 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캐릭터는 제가 좋아해서 캐릭터는 직접 다 찍고 이러는데 배경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이쪽에서 구매를 해서 쓰고 있긴 해요. 뭐 이런 거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유니티가 개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개발 외적으로 보면은 게임에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제 같은 것들을 할 때 원래 예전에는 실제로 구글이나 애플 쪽 관련된 기술을 많이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유니티에서 이제 구글이랑 애플이랑 뭐 아마존, 뭐 삼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앱스토어들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유니티 안에서 코드 몇 줄만 쓰면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게 완전 좀 그거를 좀 번거로움을 좀 없애네요. 많이 줄여줬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게 여기 인앱 퍼체이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오프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온으로 바꿔놓으면은 네. 요 안에서 이제 코드 몇 줄만 쓰면은 이제 누구나 이제 개발을 조금 할 수 있으면은 인앱 아이템 같은 것들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네. 아,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Ads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광고 광고도 예전에는 광고를 붙이려면은 뭐 다른 회사 거를 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이랬었는데 네. 뭐 지금도 다른 회사 거 붙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유니티 자체적으로 광고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니티 광고가 굉장히 파급력이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한테 수익도 되게 많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그 학습 속도가 엄청 짧아진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이런 게임은 다 만들었는데 결제를 못 붙여서 그 결제만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개발자를 찾아야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분한테 외주를 맡기기도 걸리고. 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굉장히 편해진 시대가 돼가지고 경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다음 주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되겠죠? 네. 많은 1인 개발자들 꿈꾸는 사람들에게 네. 좀 한마디를 해주시면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한숨부터 쉬는 거야? 아니 자기 게임 그렇게 신나는 거 말하고는 왜 에너지 너무 다 써버려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정말 예전이랑은 좀 다르게 게임 만들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리소스 굉장히 많고 맞죠. 사실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도 뭐 오늘 개발 감 잡기는 별로 안 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개발 감을 잡아주는 유튜브 방송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작정하고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원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게임업계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희망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티처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네, 네. 맞아.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예, 게임 개발 감잡기 2D 게임 예, 1인 개발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오늘요? 굉장히 네. 재밌게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요 두 분이랑 방송을 좀 해봤는데 네네. 정말 건조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네, 하셔야 되니까 어렵고 막 네. 머리 아프고 막 지루하고 에반젤리스트들이 이렇게 힘든 거 알고 했었는데 파이님이랑 하니까 정말 즐겁게 저희는 또 결풍선도 네. 받아보고 신기한 리액션도 해보고 네. 리액션도 해주고 아, 네. 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또 오즈님하고 상윤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간략하게 저는 정말 즐겁게 별풍 999 터진 게 아, 평생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거 끝나면 M빵인가? 근데 언제 살면서 999개를 받아주고 죽을 때까지 못 받아보니까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 게임 개발 감잡기 네 번째 방송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 방송은 어떻게 되는지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다음 주 저희 애니메이션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고 네. 그래서 유니티를 이제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 저희 이제 세미나 했던 내용이랑 네. 실제 이제 만들어진 영화나 뭐 이제 전에 첫 방송 때 이야기했던 영화나 그런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럼 다음 주도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제가 영화과를 나왔어요. 정말요? 네, 영화 연출학과를 나왔는데 부담되는데? 대박이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 애니메이션의 유니티가 과연 어떤 도움을 주셨고 막 어떤 틀이 있고 이런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간단한 연출은 지연님이 그 하는 그 약간 춤추는 그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네. 뭐 이런 거 이제 때깔내는 거. 전에 첫화 했을 때 네. 이렇게 뭐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할 때 네. 이렇게 막
뭐 화면 비치고 뭐 사시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네네네. 직접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파이님이 한번 조작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이게 바뀌고 그 톤을 정하는 영화 연출을 했으니까 네. 영화 제일 후반부 작업인 색 보정하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아니요 그걸... 몰라요. 제가 1학기 다니고 예, 네. 그만뒀거든요. 네. 어쨌건 그거를 직접 해보시게 될 거예요. 네. 이제 직접 이제 풀을 만져보는 네, 그런 걸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지국환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혹시라도 생방송이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렇게 여쭤볼 게 있으시면은 제 방송국 그 공지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다음 방송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앤 DJ 파이의 게임 개발 감 잡기! 감사합니다.